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신념에 찬 어조로 우리 시대의 사명이라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는 역사는 국민과 역사학자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대 여론도 나몰라라. 10년 전 자신의 말도 나몰라라 하는 대통령의 언행 속에 국정화 이슈는 국론 분열과 정쟁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현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문구 하나하나를 직접 꼼꼼히 검토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확고한 국가관을 가지고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역사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자 우리 세대의 사명입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역설하는 부분에선 자못 결기에 찬 어조로 국정화에 대한 굳은 신념을 내보였습니다. 하지만 2004년 한나라당 대표 때의 입장은 이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정치인들이 역사를 재단하려고 그러면 다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을 갖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될 리도 없고 나중에 항상 문제가 될 거거든요. 그게 그럼 정권 바뀌면 또 이제 새로 해야 되고. 2005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쨌든 그 역사에 관한 일은 국민과 역사학자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10년 전 말대로 국민의 판단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여론은 어떤 것일까? 민주주의사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의견, 여러 사람들의 생각 그런 게 다를 수가 있거든요. 교육부에서 그 검정을 하고 뭐 수정 명령을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토론이 더 부족하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이제 와서 국정교과서를 바꾸고 나서 하나로 통일돼가지고 심지어 사실이 아닌 것들 다 자기만 옳다 하는 것도 국민의 소리를 듣고 좀 해주라고 응원해주러 왔어요. 이렇게 반복적인 일이 자꾸 밖에 나오게 아닙니다. 되니까 네. 역사는 네. 사는 것도 가정사가 바쁜데. 아닙니다. 그렇지 좀 않습니까? 안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거리로 뛰쳐나온 이들의 말과 행동이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과연 좌편향된 일부의 생각일까?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19살 이상의 성인 남녀 1,000명에게 물었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반대 의견이 51.1%, 찬성 의견은 40.4%로 반대가 찬성보다 10%포인트 높게 조사됐습니다. 26일과 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있었던 27일 양일간에 이루어진 조사 결과입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는 국정화 찬성이 30%대인 반면 반대는 50%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응답자 본인의 이념 성향이 중도라고 생각하는 층에서는 찬성 31%, 반대 61%로 반대가 배 가까이 높았고 지지 정당이 없는 응답자들 가운데는 찬성이 17%, 반대 67%로 반대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이달 13일 찬성 47대 반대 44%였으나 20일 찬성 41대 반대 52%로 반전된 뒤에 27일까지 10%포인트 차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시정연설 다음 날인 28일 하루 동안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찬성 44.8%, 반대 50%로 찬반 격차가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주말마다 결과를 발표하는 갤럽의 조사에서는 지난 23일 기준으로 찬성 36대, 반대 47%로 나왔습니다. 박 대통령이 10년 전에 얘기했던 또 다른 한 축인 역사학자들의 의견은 어떨까? 역사학자의 90%가 좌파라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말은 퇴임 후 고향에서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있는 노학자마저 발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갈등을 부추겨서 자기 그 정치적인 입장 강화하려고 그러는 게 그게 순정치가 아니죠. 역으로 가는 정치죠. 순으로 가는 정치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를 두면서 하려는 이유가 뭘까? 그거 의심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정치 생명을 단축하는 거라고 봅니다. 정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 국사편찬위원장을 역임한 중도 성향의 역사학자입니다. 하지만 김무성 대표는 자신이 내뱉은 말이 이슈가 되고 있음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심한 말은 들어볼 수 없으신 것 같아서요. 뉴스타파하고는 인터뷰 안 합니다. 왜 뉴스타파하고 인터뷰를 안 하시죠? 편향된 언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저희가요? 네, 여기까지만 하시겠습니다. 아, 저 국평위원장님도 편향된 분입니까, 그러면? 네, 그만하세요. 예? 저희는 편향됐다고 치고 국회의원, MB 때 국회의원장을 하셨는데 그분들 편향됐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심지어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들조차도 국제적 규범에 역행할 뿐 아니라 그동안 동아시아 역사 문제의 해결을 선도해온 한국학계의 성과를 백지화하는 처사라며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국정화가 되려면 여론 수렴이 있어야 되고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뭐 우리가 용납한다고 되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 의견에 찬동할 수도 없고 또 그런 일이 있으면 거기에 참여할 수 없다 하는 태도를 분명히 한 겁니다. 그동안 역사학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국정화 반대 교수 성명도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계기로 대규모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정연설 바로 다음 날 서울대 교수 382명이 국정화를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대로 국정제를 시행한다면 역사 교육은 의미를 잃게 될 뿐 아니라 학문과 교육이 정치의 희생양이 되어 헌법이 보장한 자율성, 전문성, 중립성을 침해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부 여당이 근거 없고 무모하며 시대에 역행하는 위험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 결정을 취소하고 교과서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서울대 교수들은 만약 국정교과서가 실현된다면 역사학자들이 주도해 국정교과서와 대별되는 대안 형태의 역사 교재와 참고자료를 만들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 인정 구분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게 되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이 발표되고 난 뒤 우리 사회엔 극단적인 이념 논쟁과 함께 메카시즘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과 정부의 눈과 귀는 한쪽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없던 이슈를 제기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스스로 정쟁에 불을 당긴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에게 답을 해야 할 차례입니다. 뉴스타파 현덕수입니다.